서세원의 공포체험 돌아보지 마! 한적한 밤이면 현정아. 아직도 귀신이 출현한다는 깊은 산속의 어느 마을. 정말 그래? 엄마 빨갛다 엄마. 귀신의 발자취를 찾아 그 발걸음 냄새를 맡으며 귀신을 쫓아다니는 고독한 귀신 사냥꾼 서세원. 공포체험 돌아보지 마. 오늘 준비된 이 의전. 서세원은 이곳에 먼저 와서 많은 귀신들이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서세원은 진짜로 귀신을 봤느냐? 못 봤습니다. 정신 나간 귀신들 둘 봤습니다. 그러면 서세원은 오늘 귀신의 울음소리를 들었느냐? 못 들었습니다. 언뜻 없습니다. 오늘은 이의정. 지금 꼬마 숙녀 이의정을 만들어 서세원은 갑니다. 돌아. 아이고, 이정 씨 아니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매니저 되시는 분. 이야, 잘생겼네. 예? 내가 수많은 매니저를 봤을 때 이렇게 잘생긴 매니저는, 이야, 정말 잘생겼네. 이제 가세요. 그대로 가십니다. 의정 씨는 내가 이제 모시고. 정말 반갑습니다. 자, 사이좋게 우리가 오늘 공포 체험을 통해서 오늘부터 의정 씨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너 얼굴이 왜 그래?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야? 응? 네? 나는 어둡고 깜깜한 그 산이 너무 싫어요. 그래요? 오, 여기는 철봉이 있네. 그러니까 오늘 이, 야, 의정 의정 씨 올해 메달 이게 할 수 있어요? 잘해요. 고등학교 때 만점 받았어요. 그래요? 의정 씨가 고등학교 때 이걸 만점을 받았어요? 네. 네? 이야, 아마 의정 씨 같은 사람들에서 여기다가 이걸 참 설치해놨나 봐. 운동하라고. 자, 올라가, 올라가. 목 위로. 목 위로는 못 올라가요. 그래. 자, 한번 얼마나 오래 있는데 시간 될게요. 하나, 3초. 이야, 오늘 의정 씨가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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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자가 왜 그렇게 울어요? 뭐 어떻게 울어? 이게 뭐야? 내가 이제 내가 보호해줄게. 누가 의정 씨를 귀신들이 나와서 놀래키면은 내가 보호해줄 테니까. 어떻게 도망가지? 신발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때는 신발 낮은 거 신고 와야지 높은 거 신고 와요. 예? 얘는 컴플렉스 애기 때문에 항상 높은 거 신어. 아 그래요. 왜 허수아비가 모자가 벗겨졌네. 허수아비가. 사람이죠. 아니요, 모자 씌워줘요. 허수아비. 허수아비한테요. 모자를 씌워주면서 자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요. 무슨 소원 있어요? 이정 씨는? 뭐? 키 크게 해달라. 그럼 딱.
키가 55cm만 더 붙어. 10cm. 이거 딱 씌우면서 10cm만 크게 해주세요. 딱 한번 빌어봐. 10cm만 크게. 아니 왜? 뭐가 중요해요? 깜짝이야. 뭐 깜짝이야? 예? 나쁜 아저씨네. 아이고. 아이 더워. 더워요? 우리 앉은 거리로 올라가. 다리도 아프니까. 자, 으쌰! 앉은 거리로. 이거 다리 짜는 사람이야. 뭐야? 뒤에 그거 따라온다. 그쪽에 나와. 이리 와, 이리 와. 언제 나왔지? 예, 예, 가지 마. 귀신아, 빨리 가라! 딱 그래. 어? 어, 빨리 가! 그래, 이리 와. 어디가, 어디야? 머리까지 막 저러. 내가 머리 안 맞아. 자. 야, 어, 어! 야. 으이, 왜? 보약이라. 보여줘, 너무 무모하다고. 보약 중에 녹용을 좋아해? 인삼을 좋아해요? 예? 진짜 싫어. 그럼 뭐 좋아해요? 보약을? 예? 단보약. 단보약? 단보약이 뭐가 있나? 예? 설탕 따서 먹는 거. 보약에 설탕 따 먹어요? 의정 씨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김치. 왜? 맛있어요. 미스 코리아들 보면 다 김치라고 그러는데. 예? 예?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 된장찌개. 또 미스 코리아인 줄 알아 자기가. 해주는 거 잘 먹어요? 네. 아유 덥다. 아이고 앉아. 아이고 앉아 앉아. 아이고 앉아. 야. 아이고. 나 마스카라 번졌어요? 안 번졌어. 안 번졌어. 마스카라 안 번지고 이뻐요. 내가 공포 체험하면서 의정 씨 같이 이쁜 여자분은 처음이야. 나는 이의정이 제일 이쁘다. 맞다. 내가 거울 좀 준비하고 있을게. 거울 좀 있으신 분 있나? 아이고. 의정 씨하고 네. 물을 거닐면서 물귀신들 한번 만나보는 거야. 나 이렇게 넓게 못 건너가. 아 맞아. 의정 씨 사이즈를 생각 안 했구나. 옳지. 여기는 좀 작게 작게 건널 수 있네. 넌 나오기 만나봐라. 의정 씨 시집 언제 가요?
8살이나 9살이나. 근데 못 갈 것 같아, 시집. 왜?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 결혼하면 또 달라져. 첫날 가면 남편 이리 와봐. 무서워요. 나 진짜 너무 놀랐어. 야, 갑시다. 가. 기뚜랍니다. 어디, 어디? 내가 여기를 업어야 되겠네. 업읍시다. 할 수 없지, 내가. 업어줄 거야? 네, 할 수 없지, 뭐. 자, 나야 기분 좋지. 거미줄이요? 여기 업어. 빨리 업어, 그러니까. 응? 무거울 텐데. 괜찮아, 무거워. 무겁네. 몇 킬로야? 44킬로요. 44킬로? 8킬로 쪘어요. 에이, 그러지 마. 에이. 나 야, 너무 많이 힘줘가지고. 네. 신발 깔창이 다 넘겨. 신발 깔창이? 힘들어. 여기 또 많잖아. 그치? 네? 나 그거 또. 아이, 숨을 쉬게 해줘야지. 근데 물귀신들도 없구나, 해? 물귀신도. 물귀신도 사귀나봐, 저기 가잖아. 뭐야? 아이고, 나왔다. 가, 나 푹 빠져라. 아이고. 물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네? 나도. 그죠? 네, 이게 뭐야? 이거요? 네가 의정 씨랑 둘이? 네. 풍선불기 놀이합시다. 내가 의정 씨 아까 남자친구 있다고 그랬죠? 네. 의정 씨 남자친구한테 하트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 네? 나는 네. 주사기. 이걸로 귀신도 그냥 딱 꽁댕이 딱 찔러버려야지. 꽁댕이 찔러버려? 네. 네. 이거 의정 씨 남자친구. 네? 의정 씨. 어? 이거 의정 씨 남자친구. 남자친구 좋아.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불량품인가 봐. 와, 아니야. 뭐야? 원래 데뷔 뭘로 했어요? CF요. 텔레비전에는 뭘로 유명해졌어요? 어린이 프로였었죠. 뽐미 언니 하고 나서부터. 그죠? 네. 그거 유명해졌죠? 네. 응. 자, 우리가 그럼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 가을이라 가을바람. 아이고. 예예예. 예, 예. 제가 유연성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유연성이 좋아서요? 네. 아유, 아주 뻥도 잘 치시는군요. 예. 아가씨 지금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전 지금 회사 가는 길이에요. 네? 회사요. 아, 회사 다니세요? 네.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얘가 안 된다면 제가 뽀뽀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머, 안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어떻게? 뽀뽀를 한번, 네. 어떻게 벌거 대낮에 뽀뽀를 할 수가 있어요? 에이, 모르겠다. 의정 씨는 네. 울다가 놀래다가 웃다가 3박자를 다 갖췄어요. 네. 네. 꿈꾼 적 있어요? 네. 무슨 꿈 꿔요, 주로? 요즘에요? 네. 요즘에 쪽
꿈꾸는 꿈도 많이 꾸고. 혹시 너 남자친구랑 뽀뽀하는 꿈은 안 꿔봤어요? 아니, 안 꿔봤어. 그런 꿈을 안 꿔봐요? 저는 항상 떨어지는 꿈. 원래 떨어지면 키 큰다는 데 왜 안 꿔요? 항상 중간에 걸려요.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안 꾸는 거야. 떨어지다 뛰어오는 거를. 아이고. 그럼 뽀뽀하기로 꿈을 한 번도 안 꿔봤네? 한 번도 안 꿔봤어요. 진짜로? 예.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인데. 나는 의정 씨 만날 때는 뽀뽀하는 꿈 꿨었는데. 왜? 아, 누구랑이요? 우리 팀 사람하고. 에이! 의정 씨 왜 이렇게 춤하고 노래를 잘해요? 노래는 잘 못하는데 춤은 좋아해요. 춤은 어렸을 때부터 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슨 춤 췄어요? 마이클 잭슨 춤. 마이클 잭슨 춤요? 네. 일어나 봐요. 마이클 잭슨 춤 어떻게 춰요? 네? 못하겠다. 하나, 쫙 둘, 셋, 착 그래가지고 아하! 우리가 노래를 한번 딱 부릅시다. 의정 씨가 멋있게 한번 우리 막 딱 뜨고 노래. 의정 씨가 자신 있는 거 뭐 있어요? 뭐 부를까요? 신청곡. 서울 영감. 시골 영감. 시골 영감. 하나, 율동 가르쳐 줄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떠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라톤 하는 거예요. 시작. 시골 영감 차다를 따따고 차변판 아가씨여 시계기어대 음료수 마시고 이 세상에서 애들 몇 분 장난가 어디서 따따고 또 달리고 따따고 음료수 마시고 마시고 따따고 시계 한번 먹어 시계 한번 먹어 따따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무사히 마침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담력을 가진 것으로 판정되어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대한담력 증진위 원장 서세원 박수! 나는 얼마나 놀랬던가 얼마나 놀랬던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생각하시고 무서워요? 이거 받았는데 씩씩해야지. 나는 절대로 다시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귀신